영화도시 부산이 배출한 최고 스타 충무로섭의 1순위 제가 누구냐고요? 인사드리겠습니다. 부산에서 태어난 연기파 해상복중교량 방한대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이고 네네네 톰 크루즈 형님 오랜만이네요. 2013년에 저하고 한번 만나셨죠? It's wonderful. You know, we drove in. I got to drive across the bridge. 2003년 완공 아니지 데뷔 이후부터 15년간 줄곧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부산의 자존심 아닙니까? 영화 좀 찍는다 하는 감독님들도 어땠노? 제 요금소 앞에 줄 딱 서야 됩니다. 저 부산 광안대교 요즘 내가 제일 잘 나가. 내가 제일 잘 나가. 제일 잘 나가. 혹시 그런 분도 없겠지만 부산에 한 번도 안 오셔서 저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 제 소개부터 올립니다. 먼저 다리 하면 길이 아닙니까? 시원하게 쭉 뻗은 7.4km 위아래 위위아래 복중구조 밤이 되면 다이아몬드처럼 번쩍번쩩 빛나는 저 뭐고? LED 조명 16,000개 우와 뭐라카더라? 세계 최대라카던가? 황정민 형님 부끄러운데 한마디 해주있어. 경치치기네 그죠? 국제시장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정미 형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. 광안대교가 15년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주연배우로 활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치명적인 비주얼.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띄엄띄엄 대충 봐도 이쁘고 그림 되니까 참 아름답다 아름다워. 어? 밑에서 누가 싸우네? 이민기 형님 아닙니까? 형님 싸운다고 바쁠 낀데 그래도 덩땀 한마디 해주있어.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는 촬영 장소 어디? 이기대요. 이기대? 아이고 뒷골이야. 아이고 뒷골이야. 하하하하 이 형님 유머 감각이 장난 아니네. 하하하 손PD야 편집해라. 자 분위기 바꾸고 말씀드린 순간 푸른 소금을 뿌리면서 달려오는 미녀가 있었으니 신세경 언니 아닙니까? 이 언니 뭐 좀 안 해? 각이 딱딱 잡히네. 이쁜 언니 저 광안대교 뭐 좀 해드릴 게 없나요? 이쯤에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광안대교가 잘난 것도 맞지만 주변에 있는 전방이 거들어진 것도 인정합니다. 창 너머로 요트 경기장, 그 위에 마린시티 마천루, 반대편에 광안리 푸른바다. 우와 전망 멋지죠? 이 전망 때문에 요즘은 부업으로 CF도 몇 개 찍었습니다. 도시형 CF의 큰손 자동차 CF 뭐 가볍게 2014년 단 1년 동안에 뭐 8편? 뭐 다리가 영화만 찍고 살 수 있나요? CF도 찍고 해야지 맞지? 창석이 형님 야 사람이 고스톱만 찍고 살 수 있냐? 어? 포카도 치고 도리 찍고 때도 하고 어? 그래도 저 광안대교는 영화가 메인입니다. 짠물은 좀 묻지만 천만 관객이 본 영화 해운대. 갱규 형님이 하지우 언니한테 프로포즈 할 때는 제가 눈치껏 딱 맞춰가 불꽃도 좀 터져주고 분위기 좋았는데 근데 차이딱하던데 애자에서 최강희 언니와는 무슨 죄를 졌길래 강한대기가 보이는 데서 김씨랑 맞선을 봤고요. 그런가 하면 푸른소금에서 강호 형님이랑 신세경 언니와가 썸을 한번 타볼까 할 때도 또 제가 또 눈치 딱 맞춰가 불꽃 좀 터져주고 아이고 형님들 피곤합니다. 그냥 가을에 부산에 와서 저 광안대교 찾아오시면 불꽃 쏟아 부어줄게요. 여자들 다 넘어옵니다. 와 경치 죽인다. 자 저 광안대교 이제 일하러 가야 됩니다. 하루 10만 대가 넘는 차도 안전하게 모셔야 되고 마라톤도 열어야 되고 맛있는 식사하시는데 배경으로 좀 깔려줘야 됩니다. 아 맞다 깨알 같은 정보 하나. 요금소 타기 직전에 살짝 옆에 보면 광안대교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. 완벽한 공짜고예. 형님들 이런 거 몰랐지? 하, 이런 것도 있었네. 저 광안대교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합니다. 영화도 마음껏 찍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이뻐해주고 추억의 장소로 기억해주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.
광안대교가 있어 부산이 영화의 무대가 되고 부산 사람들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신나는 이야기 쭉쭉 계속됩니다. 전 세계 영화 감독님들 미리미리 번호표 뽑고 줄 세야 됩니다. 톰 행님, 행님도 줄 세야 되는데. 친구 아이가